자, 이것도 보시면 I enter your password.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어디까지 해석하셨어요? 지금 뭘 빠뜨리셨어요? 인터넷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중. 입력하는 중 아니죠. 동사에 ing 붙여서 동명사 잘 해석하셨어요. 네. 이게 ing가 지금 이거예요. 입력하다가 그죠? 이거 해석 어디였어요? 전치사의 네. 동명사 중에서 이거는 수단을 나타내는 필수예요. by 동사의 ing 함으로써 하는 것의 의미니까 함으로써 1 with 동사의 ing 하면서 하는 것과 함께니까 그죠? 3 in 동사의 ing 뭐뭐 하는 것에 있어서 하는데 4 of 동사의 ing 뭐뭐 하는 것에 해서 뭐뭐 하는 이것만 형용사예요. 이것만 이것만 형용사 이것만 형용사 나머지 이 세 개 부사 동사 끝나고요. 네.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접속한다. 아까 접속한다 그러는 거예요? 네. 단어를 어떻게 외우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액세스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. 네. 이해되시죠? 책임질 것이다. 리스폰스를 보고 킵 방사다. 합의에 도달하다. 합의에 도달하다. 이게 뭐예요? 지금 조인트 디벨롭먼트 단어를 어떻게 외우는 것이 잘 외우는 것이냐. 조인트 디벨롭먼트 협업. 그렇죠. 협업에서 네. 협업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다. 공동 개발에 관한 어그리먼트 온 하면 이게 뭐에 관한 일이에요? 공동 개발에 대한 합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어그리먼트 온에 걸리는 거죠. 같은 논의라고 하더라도 됐죠? By the time next month, 다음 달부로 as of, 처음에 쓴 게 맞아요. as of, 네. as of, 이거 중요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단어를 집어넣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느냐가 제가 볼 때는 포인트예요. 네. 해석을 하는 게 맞느냐.